부족한 사람을 장로님 상세하게 잘 또 이렇게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교회 참 오고 싶었습니다. 참 LA에서도 우리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 참 소문을 아주 좋게 듣습니다. 참 북가주의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참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 그래서 참 그러한 또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또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이 캘리포니아에 한인교회가 한 1200개를 좀 추정하는데 그 가운데 EM, 이 영어 목회가 있는 교회가 100개도 안 돼요. 자, 그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처럼 이렇게 1세, 2세를 잘 이렇게 목양하는 교회는 더 부족합니다. 참 귀한 교회 제가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박영민 목사님, 너무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알았던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참 귀한 목사님. 아주 정말 지금 이 시대에 1.5세로서 양쪽 이 KM과 EM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영성과 인품과 또이 바일링고와 참 실력, 너무나 여러분들 귀한 교회 섬기시는데 참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이렇게 제가 오면서 보니까 금토일만 또 비가 오더라고요. LA는 비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또 비를 또 내리시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또 마음에 감사했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목사님 제가 소식 듣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은 역시 참 주님의 종은 다르구나. 또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희생이 그 기도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귀한 또 저는 또이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요나 하면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하면은 당신은 뭐 존경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참 존경받는 또 위치고 또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 요나를 볼 때, 야, 참 요나가 나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나의 그 내면을 보니까 꼭내 내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란 말이 참 재밌잖아요. 예, 요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나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요 너를 보시면 안 돼요. 요 나를 봐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은 요 너가 들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참 늦게 깨달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처음 생각했을 때는 요 너만 변하면은 다 변화가 될 텐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 요 나가 변해야지 다 변하게 돼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임종시에나 그 사실을 발견해요. 아, 나는 이 세상이 변해야 된다, 나라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요 나만 변하면은 다 변했던 것을 내가 왜 몰랐던가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말씀 컨퍼런스는요, 요 나입니다. 누가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변하면은 내가 보는 관점이 변하고 이 환경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하라.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과 방향을 틀어서 자기 길로 갑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이런 말 하죠. 우린 각기 제 길로 갔다, 다양 같아서. 그래서 이 방황한다라고 하는데 이 방황한다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길을 몰라서도 방황하지만은 주로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고 싶은 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가려다가 못 가니까 방황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가고 싶은 길만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방황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 길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항상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황하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갑니다. 어떤 캐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자기 뭐 합리화까지 시키면서 이제 정당화 시켜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해 오시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길로 가는 우리를 추적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잡으셔서 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1장의 말씀이에요.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놀란 은혜의 또 이 심령의 부흥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요나로 하여금 은혜 받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요나가 외치는데, 야, 이 잔인무도하기로 유명했던 그 이 니느웨 백성들이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이게 회개하네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네요. 그래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면서 나서 3장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나서가 끝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힌 부흥으로 이제 끝나는 요나서. 근데 요나서는요, 4장이 있습니다. 4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4장을 보면 3장에서 보여줬던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막 했을 때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아주 4장에서 요나의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그의 연약함을 그의 내면을 다 그냥 보여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내면을,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4장의 말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나서 4장을 참 좋아합니다. 만약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어떠한 가슴에 타치는 없을 것 같아요. 요나 참 위대한 선지자구나 하면서 나와 좀 멀리 좀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면서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장을 보니까 요나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사람이 약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사람이 내면에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선지자란 사람이, 신앙인이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요나가 요나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니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이제 4장 1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He hated. He was so angry. 너무나 요나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3장 말씀에서 말씀 전파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야, 신난다 해도 부족할 만 그런 상황인데, 아니 왜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왜 성내했을까? 적어도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화가 났어요. 요나서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40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자, 너희들 40일 지나면은 이 성이, 너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도망하든지 뭐 있든지 마음대로 해. 그런 말씀이라면 요나를 하나님께 애초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기 보내신 이유는 40일이면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니느웨가 돌아올 수 있는 40일의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요,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도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요나 생각에는, 자 이제 꼴 좋게 너희들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학대하고 막 그냥 죽였지, 다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 그 성읍에 이 시체들로 그냥 즐비하게 막 통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웃음소리가 나요. 회개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경외하면서 이건 완전히 행복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는 저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정말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너무 요나가 그냥 미워하고 싫어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로 언제 여러분들은 노하고 우리는 언제 주로 여러분들 성인을 아십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2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요나는 오히려 반대로 성이 났대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성이 나시는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성날 때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든다면 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대충 기도했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성 안 나세요? 나보다 분명 신앙생활 좀 못하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일이 이상하게 잘 풀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여러분 성이 나죠. 지금 요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다니,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니 요나가 성이 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성이 난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성이 났어요. 두 번째 요나가 성이 난 이유는요, 선지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참 이건 무서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참 오래 다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 했는데 정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요나의 예언대로 되었어요. 정말 요나 꽤 괜찮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서는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됐어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선판 대로 되지 않으니까 선지자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뭐야 이건,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을 빨리 잘 들어? 왜 이렇게 빨리 회개하는 거야? 자기가 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성이 났고요. 선지자로서 자존심이 상한 게 성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은 화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만큼은, 자존심만큼은 우리가 정말 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제가 우리 교우들을 봐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꼭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자존심을 툭 건드리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섬기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자존심이 참 상해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근데 자존심 상한 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축복을 받더라고요.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잘 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자존심에 거기에 못 이기고 그냥 함께 무너지는 분들은 참 볼 때 제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존심이 내게서 가장 큰 우상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주로 언제 성이 나니? 언제 화가 나니? 네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냐? 내 자존심이 상해서이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네 자존심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는구나. 여러분은 언제 성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보다 더 큰 내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혹시 내 현실이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을 쓰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내 자존심인지 생각인지 마음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 툭툭 건드리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분의 구원의 경륜, 그분의 놀라운 뜻 안에 있는 내 삶조차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권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이 요나서 4장에 주는 우리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 보면서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그 십자가의 고통에 주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 땀이 피와 함께 나올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이 아니 그의 삶, 영원한 삶 자체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주님이시기에 십자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의 십자가지만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존심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능력과 저주와 고통을 죽음을 다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은, 내 자존심 때문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내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고 자존심 팍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드려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면서 기도한다거나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니느웨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처사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매우 성인하고, 그 본 말씀의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의 기도, 거의 기도가요 보니까 협박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본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으니까 죽여달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수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요나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우셨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러하여금 또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또 그러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 인위를 또 그를 보내셨죠. 그런데 요나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일로 어떤 사람으로 뭐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인할 때 섭섭할 때가 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우리는 섭섭함이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다 남편 때문에, 이게 다 아내 때문에, 이게 다 아이들 때문에, 이게 다 어느 교우 때문에, 이게 다 목사님 때문에, 이게 다 뭐 교회 때문에. 아니,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는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요 나는 보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 나를 성나게 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요 누구누구 때문에, 요 무엇무엇 때문이라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망각할 때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3절에서 요나가 한 말,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키워보면서 이런 말 한 번쯤 듣죠. 아이들이 그 사춘기 철부지 때, 엄마, 나 차라리 죽을래, 죽여줘. 애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가 얼마나 부모의 본심을 안다고 진리의 희생을 얼마 치렀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고 타지도 않고 그냥 죽겠대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나가 이제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성이 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이제 곤두박질치는 요나의 믿음, 요나의 태도를 보게 될 때, 야, 정말 요 나를 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사실요, 요나는 성낼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주권 권한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건 창조주의 권한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요나처럼 버릇없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반응하고 성낼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요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분이세요. 다리 멍들이 부러뜨릴 수가 있고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 요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본심도 모르고 그분의 계획도 모르고 마치 부모의 본심도 모르고 철부지 아이처럼 막 대들고 성내는 철부지 아가 또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성내지 않으시고 마치 타이르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나야,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말씀 5절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자기가 못마땅히 생각하는 자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유니의 성 밖으로 요나가 나가는 거예요. 나 여기 싫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나 그 꼴 보기 싫다고 요나가 그 성 밖으로 뛰쳐 나갑니다. 계속 성이 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5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 동쪽에 가서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서 이제 그 니느웨 성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그 성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혹시 언제 망하지 않겠는가 계속 요나가 그 성을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5절 보시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나가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 성읍에 1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에는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다가 자기를 위해서는 그 떼양볕을 피하려고 열심히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는 초막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는 일, 나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또 단어가 나와서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두 번이나 나와요. 보니까 앉아서 그리고 앉았다. 이 앉아서 앉았다라는 말씀은 현재 요나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태도는 1장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3장 보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태도는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데, 지금 요나는 두 번씩이나 앉아서 앉아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받는 일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요나가 완전히 부동의 자세예요. 방관하는 자세예요. 반항하는 자세예요. 좌절하는 그러한 자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내가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를 위해서 내 소명, 내 사명, 내가 주신 은사,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일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이지 앉아서 앉아있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 앉아있어요. 너무 관심이 없고요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초막 안에 주저앉아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요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냥 계속 요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6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마음은 전혀 알아두지 못하고 반항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중동지방 그 사막의 그 바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요나에게 팥눈구를 쫙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반대의 길을 가고 반항을 해도요, 자식은 자식이더라고요. 불효자도 자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효하셨어요. 우린 참 하나님께 불효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없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요나서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가, 키워드가 예비하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예비하사, 애벌레를 예비하사,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은 그런 철부지 반항아,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몰라주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면서 요나 잘되라고, 요나 복받으라고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보니까 다 예비하심 받는 인생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예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니, 우리의 인생이 보니까 다 그분의 다 예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때로는 슬픈 일, 기쁜 일, 형통, 뭐 고통,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내일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예비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아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착착 알아서 계획해서 만들어 가신지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 그분이 다 예비해 놓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 이레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의 성경입니다. 이제 사막에 이글거리는 태양볕 아래서 초막에서 니느웨가 속히 망하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이 박농쿨을 하나님 준비해주신 목적은 그저 단지 시원한 그늘 때문이 아니고요, 이제 본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실물 교구로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절 끝절 부분에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 말씀은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에 상당히 대조적인 말씀이죠. 요나가 심히, he was very happy, 너무 happy해요. I'm very happy. 여러분 그거 필링 아세요? 요나는요, 요나서 전체에서 한 번도 이렇게 happy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 12만 명의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전혀 해피하지 않다가, 아니 그 박농쿨 하나 머리 시원하게 해주니까 he was very happy. 여러분들 주로 언제 해피하십니까? 우리 주로 언제 아 I'm so happy, 언제 여러분들은 해피하시나요? 사실 그 박농쿨은요 있으면은 조금 편하고 없으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해피해요. 요나는요 박농쿨을 가지고 너무나 해피했대요. 그죠? 그렇게 막 성내고 싫어하다가도 그냥 그늘 하나 자기의 좀 말초신경 좀 만져주니까 아,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좀 편해지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인가.
조금 편한 거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요나가 방언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 여러분들이 물으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주로 언제 그렇게 해피하냐? 언제 기뻐하니? 여러분 언제 주로 기뻐하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너무 기뻐했을 때. 그런데 요나가 지금 기뻐했던 방언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신 건강 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너무 좋아하고 very happy happy한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happy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신 이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요나는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자기 몸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심히 기뻐했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잘 되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그저 본인이 불편했던 일이 조금 편해지니까 본인이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요나가 기뻐했대요. 요나의 기쁨은요, 니느웨의 부흥도 아니었고 니느웨의 구원도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아니었고 그의 기쁨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나를 편하게 해주는 환경,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상황, 그것이 요나가 심히 기뻐했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쁨의 수준이 혹시 나의 기쁨의 수준은 아닐까요? 내가 편하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찬양했다가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성인하고도 하고요, 내 감정에 따라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그러한 수준 반응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은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방언코를 하나님이 이제 없애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방언코를 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방언코를 다 갉아먹어서 또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다시 그 머리가 땡볕에 쬐리게 되니까 요나의 고질병 또 살아났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그냥 툭 하면 그냥 죽고 싶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게 선지자의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자기 중심적, 자기 감정적,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와 다를 데 없는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언코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래서 요나가 대답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영혼이 중요하냐 아니면 방언코이 중요하냐, 네 생각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네 뜻, 내 나라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시니까 하나님 왜 줬다가 뺏으십니까? 그런 심정 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을 때는 그렇게 감사가 없다가도 막상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께 성내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다가 병나면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저를 혹시 있습니까? 저희 외가 쪽에 친척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너무 똑똑하고 잘나셔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분의 입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온 적이 거의 아니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병이 큰 풍이 와서 이제 반신 이제 불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친이들 모이셨을 때 그분도 오셨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조카 한 분이 이런 말이에요. 삼촌이 하나님께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교회 나올 때 교회를 안 나오시더니만,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역시 고난은요, 보니까 축복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시더니만 한계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란 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도 내 아이가 살아있는 것에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다가 아이가 좀 말 안 듣고 병이 들면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다가 막상 없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이 요 나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리셨다고 얼마나 그분께 여러분들이 충성하셨다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주셔야만 될까요? 하나님 내 아이 잘 되게 주셔야 되고요. 내 뭐 사업 잘 되게 주셔야 되고요. 내게 건강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왜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분이신지요? 제 말씀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주셔야만 되는 그 의무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하시면서 내가 그분께 더 드려야 되고 더 그분을 더 섬겨야 되는 내 의무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합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나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혹시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너무나 감사가 인색합니다. 참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참 감사가 우리가 인색해요. 이 시편 90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짧고 금방 홍수로 흘러가는 인생인데 매일같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본인이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 저보다 한 살이 위인데 어제 그렇게 건장하신 분이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거 딱 들으면서 야 인생이 참 이게 짧구나 그럼 생각하는 것이 이왕 우리 이렇게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간다면은 만족하면서 살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좀 만족하면 안 될까요? 아니 천국 가는 거 하나로 좀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구원 받은 것만 해도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도 수천 수만이 굶어 죽는데 하루 세 끼 먹는 것만으로 좀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만족하시자고요.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만족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박농쿨을 왜 그렇게 기뻐했던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왜 없애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말씀은 박농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벌레 하나라도 없어질 그 박농쿨을 너무 요나가 우리가 애지중지하니까 너무 그것을 좋아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봐도 너무 박농쿨을 좋아하세요.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너무 그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차피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인데 왜 그렇게 그것까지 그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힘들어들 하실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박눈글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붙잡고 애착 갖고 관심 갖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박눈글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박눈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12만 명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나는 더 가치 있게 본단다. 요나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가치 있느냐, 하루에 피어나다가 저버릴 박눈글이냐, 아니면 12만 명의 영혼의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가치를 비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룻밤에 피고 지는 박눈글을 그렇게 아꼈는데 너는 내가 저 10만 명을 아끼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냐. 여러분,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요나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 때가 참 많죠. 많은 학자들은요, 왜 요나서 4장이 11절이 하나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일까를 많은 의문점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요나의 답이 없을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학자의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질문한 다음에 요나가 답을 못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무엇이 소중하냐? 무엇을 기뻐하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의 가치를 두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에 해피하십니까?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해피하십니까?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기쁘세요? 아니면 그 아이가 명문대학 가는 게 더 기쁘세요?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내가 성숙하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은 돈이 더 잘 벌리는 것이 기쁘세요? 이 벌레 같은 것으로도 그저 바람 한 방에 날아가는 박눈글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얼마나 의지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의지하시고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그거 달라고 안 준다고 떼쓰고 성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눈글은 아닐까요? 전 여러분들이 박눈글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박눈글에 걸기에는 너무나 짧고 허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기쁨과 그의 관심,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은 박눈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기쁨의 가치관이 이제 박눈글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박눈글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진정한 기쁨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오셨는지, 무엇을 진정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며 살아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은하처럼 박용쿨은 아니었는지요? 애벌레로도 바람으로도 없앨 수 있는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요동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염려, 근심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는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다 예비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번 말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쁨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제 예수님,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관심, 그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애착을 갖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버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저녁 시간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박용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애착을 가진 것에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 책임지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쁨과 가치와 소망을 더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달아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관심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요나의 아버지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만 얼마나 좋아했고 의지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신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혹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는지 우리 자신 요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박용쿨 따라가고 박용쿨에 좌우되는 우리의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기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며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북가졸랍 선교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